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계셨었는데, 가끔 설교하실 기회가, 한국말로 설교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분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읽는 톤이 비슷한지. 예, 아무튼 어제 이렇게, 이 본문을 알려주면서, 연습해 오기로 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봉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의 전통, 기독교 전통 가운데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백성들은 듣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대표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회중 앞에서 읽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읽고 3시간 동안 회개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 자기 순서에 따라 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12살 이상 이 되면 성인으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여겨졌는데 순서에 따라서 자기 차례에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성경 읽은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제 생각, 제가 보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설교에 같이 묻어갑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감동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become,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느껴도 지구가 지금 자전과 공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도 내가 그것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죠. 그래도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더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대하고 가깝게 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 공부하기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도 요리를 할 때요 재료가 있으면 음식 재료가 있으면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다져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것과 섞어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조미료 MSG 막 화학 조미료 막 넣으면 맛은 있어지겠죠. 그렇지만 건강이나 이런 것에는 또 나빠질 거 아닙니까? 사실 순수 그대로의 요리를 좀더 먹기 쉽게 생고기는 먹기 어렵잖아요. 좀 익히면 씹기 좋고 맛도 있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을 하죠. 또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묵상을 하고 또그 중에 한 본문으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 이 소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때의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큰 대자가 아니라 기다릴 대자, 대기하다 할 때 기다릴 대자,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기간, 그래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성탄절 앞으로 4주간, 그 앞에 4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 대강절, 바로 이제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 절기는요,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는 구약의 절기가 있어요. 구약의 절기, 유월절, 뭐 초실절, 첫 열매를 맺는다 하는 초실절, 이게 일곱 번째 주에 온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장막절, 텐트,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옮겨 다니니까 광야에서 그 장막을 그 하나님이 장막을 생활하는 텐트 생활하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을 다른 말로 초막이라고도 하죠. 이게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 부림절인 여러 가지 절기가 생겨나는데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 그 히스토리,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고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래서 죽음의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갔다, 패스 오버했다, 유월했다, 월장, 월담, 넘어가는 게 월이거든요. 2월, 다음 달로 넘기는 걸 2월했다 하잖아요. 유월절이에요. 패스 오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 그들의 역사, 히스토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히스토리에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앞에 역사는 히스토리고 뒤에 역사는 힘쓰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힘써 일한다, 역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로부터 광야에서 첫 열매를 맺는 초실절, 장막절,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돼요.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절기에 설날이 있습니다. 또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달에 관계 있습니다. 달. 달이 보름달이 되는 것. 한 해, 1년 사시사철, 순환이죠. 반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변화가 없죠. 1년 전의 달이나 1년 후의 달이나 어떻게 보면 만물이 다 무상하죠. 그리고 반복되어집니다. 거기에 어떤 민족의 역사나 애환이 깃들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우리 민족은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조상들을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유교적인 채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조상 숭배라고 하는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함께 붙어서 절기가 되어집니다. 자, 구약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초실절, 뭐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고 신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신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인데 신약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추수감사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입니다. 미국 기독교의 역사, 미국 기독교에서 우리들에게 전래되어져 온 것이지만 감사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성경의 귀한 가르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절기무용론이 있습니다. 절기 같은 거 필요 없다. 매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되지. 이 절기 무용론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져서 절기를 다 지키지 말자 하는 극단적인 이런 절기 무용론자도 있어요. 이게 한쪽의 극단이면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패단이 생겨나는데 어떤 패단이 나오냐면 절기를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온갖 교회의 에너지와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거기에 막 모아요. 절기가 중요한 교육의 기회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절에 성경을 읽을 수 없던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시대에는 절기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제사.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양을 잡아야 되고 그건 양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이는 것을 내가 죽는 것을 대신 양을 죽이는 거죠. 대속입니다. 대속. 나 대신 양을 잡는 거예요. 양에게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양을 끌고 와서 양한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 죄를 자기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리는 것 대신에 헌물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양으로 번제를 대신하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리고 비둘기를 산비둘기 잡을 재간이 없으면 집에서 좀 키워서 집비둘기라도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곡식으로라도 드려라 하는 것들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씩 지킵니다. 하나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절기 교육,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 있고 기독교 가르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죠. 교회가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목사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의 책임도 동일하게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다 줬는데 읽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옛날에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마음대로 못해서 네 마음대로 기도했다가 틀리게 기도하면 안 되니까 잘못 기도하면 안 되니까 기도문대로 기도해라. 기도문 보고 기도하는 데가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예, 카톨릭 같은 데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보고 읽으면 기도문 아주 뭐 정제된 언어 있을 수 있는데 내 기도는 아닐 수 있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마음대로 못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회개하냐? 좀 거룩한 사람이 중간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죄도 자기가 직접 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중간에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의 성사죠. 그런데 기도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 갓난아이가 우는 소리만 듣고도 엄마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기도 못하고,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죠.
울기만 해도 엄마는 다 알아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고 기도의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기 교육이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절기 교육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도 중요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는 것들이 필요하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탄절을 우리의 내일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테지만 이것이 물론 그 날도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도 모르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루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옛날 교회죠. 물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날을 정했습니다. 12월 25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극단이 패단이 있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절기를 없애버리자, 절기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절기 헌금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막 절기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이 성도들을 들들들들 복듯이 해서 사람들을 절기에 동원을 하고 또 절기 헌금을 강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양극단에 치우칩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죠. 예수를 지금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없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윤기영, 이게 고유명사죠. 근데 뒤에 목사라고 붙으면 직분이 되죠. 목사는 보통 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고유명사고 이름입니다. 근데 뒤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뜻이었어요. 여러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표적인 것이 왕이었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고 믿었어요. 다윗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 상징이 뭐였냐면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머리에.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말고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물론 기름 부음을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또 아주 고레스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고레스마저. 물론 이건 실제로 고레스 왕한테 누가 선지자가 가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기름 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이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탄생 스토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보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막 인터넷에서 막 떠오르게, 야, 지금 베들레헴의 말구기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메시아래 하면서 그 소문이 막 유대에 퍼져가지고, 야, 이 갓난애기 보면서, 야,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그 말구의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이 30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가족들만, 주위 사람들만 겨우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갈릴리와 유대와 광야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걸 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냐고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 어떻게 귀신들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자연까지 통제가 되어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하, 이 구약의 성경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예수님이, 앞에 그 주는 그냥 써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아,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 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구약의 많은 왕이나 지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되어지는 인간 중에 어떤 탁월한 사람, 사람들 중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그분이 사명, 십자가를 지실 것, 거기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발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 우리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닐었던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 기독교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처음 들어본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곳방언, 자기가 태어난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온 지중해 일대의 로마 제국에서부터 그 오순절날, 오순절이 구약으로 하면 초실절이에요. 77이 49 하면 50일이잖아요. 그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겹쳐 있어요. 초실절하고 오순절하고.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날을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구약의 오순절을 그렇게 하고 있죠.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사람들의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더 랭귀지에 다른 막 쇼라쇼라쇼라 하면서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일어로, 자기 전 세계 사람들의 말로, 그런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임했던 영이, 그 영이 아하,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영이구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영, 성령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예수의 영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지금 우리의 육신의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면 교회의 탄생, 기독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교회사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런데 다른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벌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이미 막 교회가 일어나고 하는 때, 적어도 AD 한 70년 지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80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복음서가 이 마태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일찍 안 썼을까? 복음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썼으면. 근데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복음서를 일찍 쓰지 않았을까? 아마도 사도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나 그런 마음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희 중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죠. 재림입니다. 재림이 일찍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종말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기록하고 있을 겨를이 없죠.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빨리빨리 주님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기에 바빴지
말로 전하기에 바빴지 글로 써서 남겨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소위 사도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훨씬 지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아마도 마가복음이라고 생각되고, 그보다 좀 더 뒤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고, 좀 더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전하면서 지금 소위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의 이야기를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만 해도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약혼만 해도 약혼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남편 된 약혼 이 요셉은 아마 황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면 처녀가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죠.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때문에 저 여자가 임신한 게 아니다. 잉태된 것이 아니니까. 그럼 누군가 다른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 떠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는 방법은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파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잉태됐던 것이 나타나면 아마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죠. 물론 아주 곤란한 처지가 일이 벌어지겠지만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을 벌인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여자로 이 남자가 데려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내 의로움도 나의 정결함도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에게도 큰 해가 끼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아주 신중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과 더불어서 신중함과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현몽에서 꿈에 이것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라는 말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비슷한 이름이 호세아예요. 또 비슷한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조슈아 이게 다 예수와 이게 다 예수, 지저스 이게 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구원자냐면 자기네 나라를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 핍절해집니다. 아주 가난하고 또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 소중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빵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빵의 메시아. 그들이 육신에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자기들을 치유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정치적인 메시아나 혹은 빵의 메시아 혹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놀라운 일.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주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봐라. 한번 네 한번 과시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물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5천명도 먹이시고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그러셨지만 한 번도 주님이 나는 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연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픈 사람들의 이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노라. 주님은 어떤 구원자냐면 어떤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장 기묘한 문제. 그게 빵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기묘한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특히 칼빈의 교리 첫 번째가 뭐냐면 5대 교리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자,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자기 백성. 예수님이 함 아레즈.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 내 백성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바로에게 가서 My people,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표현하는 것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들을 지금 뭐라고 여기시는 거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을 듣고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서 이 자기가 약혼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25절에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고 절제하고 기다리죠. 남녀가 같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성실하게 다합니다. 어떻게나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전역에 호족하라고 인구 조사라고 했고 호족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옛날에는 인구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원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본족지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요셉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이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기 약혼자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미 출산이 다 됐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마침 아이를 둘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죠. 자, 처녀 탄생, 기가 막힌 이 일은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느냐. 네 친척 중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6개월 전에 임신을 하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됐다는 것의 사인으로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 네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된 것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임할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구만 알까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여자가 동네 우리 옛날은 다 그 지금이야 뭐 아파트에서 다 옆집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다 동네 사정이 다 하는 거죠. 이 어떤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고 막 그 입방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남편이라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처녀를 돌로 쳐주는 것이 그게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처녀가 인 남자가 없이
남자가 없이 잉태됐다는 것을 누구만 아냐면 마리아만 알죠. 마리아만 알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남편은? 남편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죠. 남편은 모르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죠. 어떻게 돼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여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죠. 여인에 대한 신뢰, 여인에 대한 신뢰가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신중한 사람이고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사랑은 상대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아내 이 마리아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은 정말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 여인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약혼녀랑 늘 같이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걸 뭐 본인이 직접 잉태한 것을 알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면서 야, 너 소식 들었냐?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죠. 그래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요셉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과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침묵할 줄 아는, 말하지 않을. 아마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도대체 진짜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얘기해 봐 라고 여인한테 막 코치코치 캐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꿈을 꿨는데 성령이 이 이야기를 이 잉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아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나 때문에 여자가 지금 임신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하셨대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이 막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들 만나면 혹은 주위 사람들 이웃들 만나면 막 떠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요셉은 침묵할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절제하는,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누가복음 우리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12살 때 유월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생애 30년 동안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 갓난아이가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젖을 물렸겠죠.
그 전부로서까 안 물었을까요? 엄마들이 이게 전 물리면 아기들이 엄마 그 젖을 깨물어 가지고 엄마들이 막 비명도 지르고 그러거든요. 어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몫을 도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못질을 하다가 예수님은 한 번도 손을 때린 적이 없다. 구부러진 못이 있으면 씩씩 하면 못이 자동으로 쫙 펴지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못 때리는 训육만 해도 못이 푹푹 들어가가지고 가구가 막 짜지고 집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 우리는 이제 목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이 테크논 우리 테크놀로지 기술 있죠? 그 여기서 이 목수라는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 다루는 거, 석공과 구별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도 다듬고 나무도 하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후에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하,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서학자들이 또 사도 처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에서 아, 예수님이 이래서 죄가 없으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한 것이 바로 남자를 모르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아니, 지금 마리아가 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내가 꿈에서 처음에 아내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끊고자 했는데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내 아들이지만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에서 나시고 처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바로 아 예수님에게 응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래서 그분이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던 그 구약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응해지고 실제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자고 우리와 함께 피곤해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이분이야말로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마태복음
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대로 예수님의 입에 입으로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에서 거닐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In us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Above us.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with us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in u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참 사랑, 과묵하고 침묵한 이 사람, 이 사람임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함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분이 그냥 아무나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무나에게 임신하게 해도 아마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 그 많은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좀 더 읽어보시면 헤롯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하는 비극적인 아마도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어린아이 두 살 이하의 최초의 순교자죠. 몇 명이나 죽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도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때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길을 가시죠. 갇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키우십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간 그것 때문에 그 애굽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이제 지금도 애굽 기독교가 애굽에는 조금 우리랑 분위기가 다른 기독교가 있는데 콥틱 기독교라고 있습니다. 콥틱 기독교가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에 남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 내일 우리 성탄절 예배도 드리겠지만 절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이 역사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 이야기로만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